출석되는 이따가. 네, 7페이지요. 적법성, 무슨성? 타당성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판례 주로 위주예요. 판례. 그래서 목적 있죠? 내용. 그래서 매매의 목적, 매도인의 목적이 돈 달라, 물건 달라, 매수인의 목적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래서 그 적법성은 여기 105조 뒤집은 얘기예요. 105조 임의 규정 있죠? 반대로 지금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105조를 뒤집어서 강행 규정 해가지고 써먹는 말은 뭐다? 적법성. 무슨 성? 적법성. 그리고 103, 104점 묶어서 타당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법성 들어가서 무슨 법규? 강행법규. 강행법규는 두 가지가 있잖아.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이렇게 나눠서 판례 얘기해. 판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효력규정 만약에 위반하면 처벌받고 계약도 뭐다? 무효. 단속규정 만약에 위반하면 처벌받지만 계약은 뭐다? 그러면 적법성과 타당성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 그죠? 103조 무효, 104조 무효. 여기 무슨 성? 타당성. 그럼 똑같이 무효인데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아직 주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 할 필요 없다? 이건 논외고 지금 적법성 타당성은 이거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뭐다?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그래서 이거는 몇 조? 746조 적용이 되고 이거는 7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법이다 아니다는 결국 이렇게 들어가요. 몇 조? 103, 104조만 불법이다가 되고 나머지 건 그냥 전부 다 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성, 타당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결국 오른쪽에다 몇 조?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를 논의하기 위해서 주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이게 108조에서 의사표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건 목적 이야기고 에? 목적 이야기고 의사표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특히 108조 자꾸 내 둘이 뭐 했으니까 짰으니까 108조 무효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짰으니까 아 이거 짠 사람들은 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법 원인 급여 746조 이다라고 자꾸 시험에 낸단 말이야.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아 짠 건 둘이 짠 거고 돌려받을 여지는 있겠죠. 그럼 의사표시 이 얘기는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야. 다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야. 어디만? 103, 104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가능한 한 이걸 안 적용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냥 돌려주라고 하는데 도저히 봐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그럴 때는 몇 조 끌고 들어간다? 103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쌍방적 강행 규정과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죠.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을 가로 묶을 것. 편면적 한쪽 편만 보호하겠다. 그래서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 약자한테 유리하면 유효, 강자한테 불리하면 유효, 강자한테 유리하면 네, 네 가지를 기억해낼 것. 편면적 강행 규정인 것은 뭐다?
한쪽 편만 보는 거니까 약자한테 유리하면 유효,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 강자한테 유리하면 근데 착각해 맨날 틀린 경우 있잖아. 위험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편면적 강요 중에 그 다음 편 넘기시면 이제 물권법 관련해서 지상권을 딱 갖다 쳐놨다. 무슨 권이요? 한자 집어넣었죠?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뭐가 없다? 그럼 지상권 설정자에게 불리한 것은? 지상권 설정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자 읽으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약자 강자를 붙여서 읽으면 안 틀려.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있다. 강자인 임대인에게 불리하면 강자 그래서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사람 이름 착각하면 틀립니다.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인지 구별하셔야 되고요.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거기다 왜 거기 글 갖다 놨을까? 그건 이런 겁니다. 보지 마세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하다가 지상권 가지고 장난 치면 무유란 얘기 가끔 들었죠.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지상권이 기준이야.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 289조 때문에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잖아. 그죠? 그러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주된 유역지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에?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효. 법정 지상권 성립 배제 특약 무효. 구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이거 289조 때문에. 그래서 물권법은 기준이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근데 임대차는 소속이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럼 왜 652조 거기다 갖다 놨을까? 예, 채권법 들어가면 계약법 들어가면 임대차 전까지 모를 때는 임의 규정. 채권의 계약법은 뭐 나오기 전까지는 임대차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승격발 531조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 도달 주의하면 도달 가는 거야. 네?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 537조 538조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달리 정해서 모든 네? 대가 손실 채권자가 부담하시오. 그럼 채권자가 부담해야 돼. 아셨어요? 다음 법정 해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대차 전이니까 임의 규정. 그래서 이런 말 나오죠. 중도금 안 주면 원래 이행 지체죠. 그럼 이행지체가 됐을 때 자동 해제되는 거 아니지? 그죠? 최고 들어가고 막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특약 따라서 야 중도금 안 주면 필요 없어. 544조 배제하고 그냥 자동 해제된다. 특약 유효 무효? 유효. 왜? 임대전이니까 임의규정이라는 얘기야. 아셨습니까? 해제 해지권 불가분상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대차 전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단. 매도인은 지가 알고 있고, 매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매도인이
경감특약은 보할 필요가 없어. 아셨습니까? 어쨌든 담보증 무슨 규정? 다음 해약금 해지의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왜요?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는 해투 없다. 그럼 해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전까지는? 모를 때? 그래서 두 가지 얹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은 지상권 기준이고 계약법은 임대차 기준. 다음 세 번째 103조 위반되지 않는 경우 뭐 수없이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3번 양도 소득세 회피 다운 계약서 103조 무효 아닙니다. 네 번째 강박 들어가면 사기 강박 110조 취소 문제이지 103조 무효 아니다. 다음 일곱 번째 허위란 단어 있어요. 통정 허위 108조 무효지 103조 무효 아니다. 위반되지 않은 경우 자꾸 읽어보세요.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동계 불법 읽어보시고 표시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 세수 위반의 효과는 5번에 2번 있죠.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란 이 말을 꼭 좀 기억해두세요. 근데 이 불법 원인 급여도 이중 매매 무효일 때 불법 원인 급여는 값도 불법이 있고 병도 불법이 있다. 네? 그런데 104조 폭리 행위 무효는 피해자는 불법이 없고 폭리자만 불법이 있다. 뭐 차이점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6번 이중 매매. 이중 매매가 뭐하다? 원칙 뭐하다? 유효. 간단해. 첫 번째 매수인은 186조 등기를 안 하고 제2매수인이 186조 등기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겁니다. 먼저 뭐한 자가 임자? 등기한 자가 먼저 소유자로 귀속되죠. 그러면 매도인은 첫 번째 매수인한테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이행 불능 문제로 들어가. 동그라미 2번은 뭐죠?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이행 불능 들어가면 코스가 뭐죠? 최고 없이 법정 해제 때리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때리고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길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러니까 채불 나오잖아. 이행지체 해갖고 뭐 있어? 이행 불능 있잖아. 꼭 불을 내야지 불낸 건 아니에요. 이행 여지가 없음 보다 이행 불능. 이행 여지가 있으면 이행지체. 자 넘겨보시고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일단 기억. 1. 매수인이 중도금 내지 잔금을 교부했을 것. 이중 매매의 무효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해가 시작돼요. 그 이유는 갑이 을한테 팔고 그 다음날 갑이 병한테 팔아도 을이 갑한테 이중 매매 어쩌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갑이 을한테 무슨 뭐 해버려요? 그냥 해약금 해지하면 더 이상 논의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중 매매 무효라는 것은 뭐다? 적어도 첫 번째 매수인은 뭐다? 중도금은 줬어야 돼. 됐습니까? 무슨 가능성 때문에? 해약금 해제의 가능성 때문에. 해약금 해제는 매매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다. 맞다 틀리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다. 맞다 틀리다? 힌트. 매매는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별개 독립된 계약이 아니에요. 무슨 계약이 있어야지? 매매 계약을 해야지 그 다음에 계약금 거는 계약이 들어가는 거니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20개 제목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그냥 되는 대로 풀지 마시고 되는 대로 풀다가는 어떻게 된다? 되는 대로 가버려.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야. 내가 힘이 약할수록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해놓은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들은 무조건 일단 뭐 해버리고
패스하고 내가 잘하는 것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돼. 풀 연습 어떻게 된다? 거기서 한두 개 차이야. 아, 수석 차석도 하나고 합격 불합격도 하나야. 별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렇게 반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말. 그러니까 빨리 20개 제목, 그러니까 딱 노트 하나 펴놓고서 20개 제목을 적어보란 말이야. 생각이 안 나. 그럼 아직 20개 안 된 거야. 저기 딱 놓고 해봐. 갑자기 네 꿈이 뭐야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면 꿈이 없는 거야. 근데 평상시 뭐 했던 사람들은 내가 뭐 하겠다 생각한 사람은 뭐야? 그 자꾸 뭐 이렇게 적어놓고 자꾸 놓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쫙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자꾸 요즘 공무원이고 예? 회사하고 자꾸 다 뭐 보는 거야? 면접을 오잖아요. 뭘 본다? 자기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뭐 바깥으로 뭐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딱 그러고 20개 또 제목이 뭔지를 뭐야? 쫙 나와야 돼 이렇게. 안 나오면 뭐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 몇 개를 빨리 가서 시험 한, 해약금 다 나오니까 직접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약금 이제 꼭 정리하세요. 다음, 니언 베이밍의 메시지 적극 뭐 했을까? 가담. 자, 오른쪽에 써볼까요? 제2매수인. 제2매수인. 밑에다가 악이야. 오른쪽에다가 유효, 무효. 네? 유효. 선이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유효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2매수인은 첫 번째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유효하게 뭐한다? 취득한다는 거야. 그걸 판례에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에요. 안다는 것, 아기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즉 뭐다? 유효하다는 이야기야.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와야지만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됐죠? 자, 그럼 이건 이제 갑을 갑병 이야기한 거지. 그럼 병은 악이 할지라도 뭐한다? 취득한다. 단 적극 가담했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무효가 되면 동그라미 2번 매도인도 불법이 있고 제2매수인도 뭐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서로서로 불법 원인 급여한 거야. 돌려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른쪽에다가요 폭리행위를 한번 적어봐. 무슨 행위? 폭리행위는 위에다가 피해자가 있고 밑에 폭리자가 있지. 지금 왼쪽에 2번에 매도인도 불법이 있고 제2매수인도 불법이 있지. 그러니까 서로서로 불법 원인 급여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폭행위는 피해자는 불법이 없단 말이야. 폭행위는 불법이 있지. 그러니까 피해자는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폭행위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라고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암기한 사람은 뭐야? 어디서 고장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암기한 사람 성적이 푹 훅 갔다가 훅 막 폭이 너무 큰 거고 맨날 점수가 거기서 거기야. 40대 50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사람 뭐야? 계속 그대로 올라가. 그래서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하는 얘기하고 폭리가 무슨 조금 다르다 같다 약간 다르잖아. 그 차이점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적극 가담이란 말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명신탁이 무효가 되면 어디 무효야? 응? 적법성 무효. 근데 명신탁도 타당성 연결될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신탁자 이전형, 이전형 신탁자하고 무슨형? 수탁자. 여기서 무효가 되면 요거는 요건 적법성 무효야. 무슨 무효? 그러니까 돌려받을 여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근데 수탁 제3자 팔았어. 팔았어요. 제3자가 악이야. 유효 무효? 응? 유효. 왜? 유효.
이게 원래 이 말이 나와야지 무효가 되는 거야. 이게 나와야지 무효가 되는 거야, 원래가. 그래서 원래 뭐 묻지 않는다? 뭐 똑같잖아, 지금 이거. 지금 갑이 병, 을한테 팔았지. 가병한테 팔았지. 병이 선일 때 취득했지. 악이 취득해 못해. 하잖아.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원래 팔레트도예요. 원래가 팔레 거예요. 원래 팔레인데 부동산 실명법 만들면서 갖다 둔 거야. 그럼 여기서 무효가 되면 무슨 무효고? 여기서 적극가담 이 무효는 무슨 무효? 같이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럼 보통 명신탁 얘기할 때는 이거 얘기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명신탁 약정에서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 이단이다? 아니다. 요거 할 때는 반드시 이 말을 끄집어내야지 뭐가 나온다? 불법 원인 급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적극 가담이 세 군데 있다고 그랬지. 어디? 이중매매, 아, 또 하나 취득시효. 명의신탁. 세 군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첫 번째 매수인 뭐 하는 거죠? 직접 할수 없고 뭐 한다? 대. 그래서 시험 볼때잘 모르겠어요. 판례 태도. 모를 때는 직접 가지 마시고 뭐요? 대위 가세요. 모를 때. 아는 때는 안 되러 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2매수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의 법적 지위는 무슨 무효? 지금 절대적 무효는 병정 얘기하는 거야. 예? 어떤, 아까 병 선악불문 취득한다는데, 그건 누구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고. 갑병 얘기하는 거고. 예? 병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데, 정한테 팔고 목퇴하잖아. 정이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때 뭐야? 몇 조,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러면, 맨 밑에다가 절대적 무효, 반대 화살표, 상대적 무효. 중간에다가 기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기준 뭐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들어가서요. 107, 108은 상대적 무효. 아셨어요? 103, 104조는 무슨 무효고요?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도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마찬가지 기준은 뭐다? 의사표시. 그렇게 해서 당사자 목적 기억하십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셔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요건 있죠? 자, 정한이란 말 있죠?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전환 이렇게 한번 잡고 붙여 쓰는 연습을 하시고요. 지금 정한 동그라미 하셨죠? 그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 없네. 아, 6번 있지. 6번으로 딱 연결해서 맨 밑에 6번으로 정한 있잖아, 정한. 그게 무슨 얘기예요? 104조는 뭐는 안 돼도 추인 안 돼도 전환이 된다는 판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104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요것저것 물어보기가 편해. 자, 적용 범위 1. 무상행위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무상행위 왼쪽에다가 두 글자 못 쓴다. 증여. 자, 시험에 증여는 법률행위이다. 맞아요. 두 번째,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네? 또 넘어오는 사람 있어? 증여는 단독행위 아니에요. 뭐다? 계약이야, 계약. 아셨습니까? 계약입니다. 자, 증여, 폭리란 말은 없다. 104조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 있지. 그 증여를 은닉행위.
매매가 뭐야? 가장행위. 은닉행위는 있을 유자 유효. 가장행위는 무효. 그래서 등기했어. 등기는 유효 무효. 그 유효일 때 그 뒷사람이 제3자가 악이야. 보호받아 못 받아? 이유. 그렇죠. 방패. 기출문제 나와있단 말이야. 증여 숨기고 가장매매해서 등기했다. 근데 병이 알고 있었다.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등기가 뭐함으로? 유효함으로. 그걸 물권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증여. 다음에 증여에서는 자 시험 문제에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증여에서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왜요? 아, 답을 해놓고. 매매가 쌍무야 편무야? 어? 쌍무지. 그러면 증여는?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특질이 뭐야?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니까 증여는 쌍무가 아니고 뭐니까? 편무니까 그런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됐어요? 다음 증여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그러면 무상인 증여계약에서는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매매가 반대되는 계약이 증여고 임대차 반대되는 계약이 뭐다? 사용대차. 증여 증여. 다음에 경매 폭리란 말 없을 거다. 3번 단독행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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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행위 104조 적용된다. 합동행위도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 자,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거기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기타 들어가셔서 거기 4번 별표. 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폭리행위 무효라고 그래요. 에? 이때 궁박경설 무경험이 있잖아. 어? 이때 궁박은 누구 기준? 그때 제일 앞에 거. 궁박은 본인. 경설 무경험은 누구다? 대리인. 힘들면 비읍, 비읍으로 가세요. 궁박은 누구? 본인. 자, 불균형 판정 시기는 법률 행위시다, 이행기이다. 응? 그 비읍이야, 비읍. 불균형 판정 시기는 뭐다? 법률 행위시. 예?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자, 그래서 104조 한번 그 정도에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12페이지 가셔서 착오와 오표시 무효 원칙이 나왔네. 자, 글자에서 느끼세요. 오표시 뭐 밑에다가 Y토지 자, 표시를 무슨 토지로 했어요? 자, 근데 왜 없을 묻자 해가 없을까? 아니, 생각해내야 돼, 그걸. 이것은 무의 위에다가 갑 X, 을도 X.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시는 무슨 토지? Y토지. 근데 갑의 마음속 의사 X토지고 을의 마음속도 X토지란 말이야. 각자의 마음속 의사가 일치하죠. 근데 표시를 잘못했지. 그건 Y토지는 아니 뭐 이런 말씀 안 되지. 성립조차도 안 했지. 아니 계약조차도 안 된 거라고. 그죠? 근데 Y토지 등기가 돼 있지. 등기 자체가 무효지. 그럼 을한테 넘어간 Y토지 등기 믿고 건너간 제3자가 모르고 샀어. 취득해 못해. 무효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Y토지 따라 내려가 보란 말이야. 자꾸 번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글자 좁은 공간에서 기억하란 말이야. 오 표시 무효 표시 잘못했으니까 Y토지 계약서 표시 안 되지. 등기도 무효 등기지.
그거 믿고 사도 무효등기 공신력 없잖아. 그럼 무슨 토지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자연적 해서 규범적 해서 그게 바로 뭐다? 오표시 무효 원칙이야. 착오는요? 착오는 뭐야? 갑, 마음속, 을, X, 표시는 Y지. 을, 마음속도 Y고 표시도 Y야. 알겠습니까? 무슨 토지로? Y 토지로 계약이 체결도 됐고 효력도 있다. 그 얘기야. 아셨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불일치를 알게 되면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었다. 나 중과실이 없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면? 그럼 A점 때 계약이 체결됐고 효력이 있었는데 B점 때 실제 뭐 하면?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된다. 근데 착오를 안 후 하다가 3년이 지나면 그냥 유효로 가는 거야. 불확정 유효가 뭔다? 확정 유효가 된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에 하는 것이고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109조의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밑에다가 딱 두 가지 갖다 놨다. 하나는 법령상 제한이고 하나는 뭐다? 자, 부동산 공법상 제한은 어느 것을 얘기한다? 법령상 제한입니까? 법률에 관한 착오입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법이라고요? 자, 법은 크게 사법과 공법이 있다고 본다면, 응? 법이 뭐하고 뭐가 있다면, 여기다가 공법을 먼저 적을게요. 법은 공법이 있고 뭐가 있다? 사법이 있다. 수직관계에 규율하는 게 공법이고 수평관계에 규율하는 것이 뭐다? 사법이에요. 그럼 민법은 무슨 법이 아니고? 민법은 사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니까 공법 행위를 민법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7조에서 사지선 했을 때 공무원이 지인이 아닌 사지선 내면 그건 공법상이지 사법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은 107조 민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 내는 것은 사법행위니까 적용해도 좋다. 오케이. 두 번째,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어. 가서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이 뭐야? 등기 신청이야. 그건 공법행위지. 근데 이 대리인이 미쳤나 봐. 상대방 제3자한테 가가지고 대물변제 사법행위를 하고 온 거야. 그럼 병이 본 건 사법행위지 공법행위가 아니잖아. 그럼 사법행위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록 갑과 을의 공법행위를 할지라도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지. 그래서 126조에서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기본 대리 권한이 공법행위를 할지라도 을이 병한테 한 것은 무슨 행위 때문에? 사법행위니까 비록 공법행위를 할지라도 본인이 뭐 한다? 책임진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잖아. 거기서 이런 말 나오잖아. 이게 거기다 붙여봐. 여기다 부동산자 붙여봐. 이게 뭐야? 이거 붙여봐. 제가 만약에 책 이 시험 처음 나올 때 책 제목 있잖아. 에? 공인 그 중개 법령에다 거기다 저는 민법을 안 썼을 거야. 제가 저한테 만약에 권한을 줬다면 부동산 사법이라고 썼을 거야. 저는 왜? 그게 수험생한테 유리하거든. 1차 감옥이 바로 부동산법이 바로 뭐예요? 이걸 이제 알아요. 사실 오랜 뜻이 했었거든. 그럼 2차 감옥에 뭐가 있는 거야? 공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법이라는 것은 이건 소유권을 뭐예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공포는 뭐야? 국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여기다 막 줄 걸어놓고 여기 무슨 지역 지역 해놓고 뭐라고 그래? 하지 마라 이런 행위를 뭐 한다? 주로 제한하는 것이 많잖아. 뭐 하지 말아라. 그 법령상 제한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주로 소유권을 제한한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이 뭐냐면 아 이게 공법상 제한이란 말이야. 근데 대법관들은 부동산 공법이란 말을 잘 몰라요. 그냥 뭐야 행정법의 하는 일부로 보기 때문에 법령상 제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아셨어요? 비슷한 게 또 뭐 있었어? 법률적 장애란 말 있잖아. 담보책임 들어가면 담보책임 들어있잖아요. 법률적 장애는 권리하자다, 물권하자다. 손들어. 권리하자가 아니고 물권하자야. 무슨 하자? 아셨어요? 다음 주 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 법령상 제한 나오면 아 이게 뭐구나. 그걸 모르고 샀다. 그럴 수도 있겠지. 딱하지. 보호해주고 싶지. 근데 판례라는 것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 다른 제3자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는데 그걸 착오의 문제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야. 그걸 인정하게 되면요, 토지 사놓고 가격 안 오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떠가지고 거짓말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런 거 가지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럼 누구든지 가서 뭐할수 있어? 문제 생기잖아.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이다. 같이 읽으란 말이야. 그 판례 왼쪽 그 박스는 읽어보면 말이야. 무슨 제한? 동기의 착오로 본다. 아시겠습니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이다. 그러면 동기를 보통 표시합니까? 안 하지. 그럼 착오 아니란 얘기야. 그럼 계약할 때 토지 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토지를 사는 겁니다라고 동기를 뭐 했다? 표시했는데 사용을 못 한다 그럴 때는 그때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거 뭐다? 착오다. 됐어요? 그래서 왼쪽 판례를 빡세 놓고 읽어보란 얘기야. 자꾸 얍삭하게 공부하지 마라. 그냥 순간순간 그것만 암기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가끔은 좀 미련하게 앉아가지고 눌러 앉을 필요가 있잖아요. 왜? 거기서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맞출 수 있고 틀수 있잖아. 근데 오른쪽은 뭐에 차고? 법률에 차고. 거기 양도소득세 얘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법령상 제한 왼쪽에다가요. 법률적 장애라고 한번 적어.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 적어놓고 밑에다가요. 권리하자, X 물권하자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놔. 이것도 전부 다 뭐에 가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 가는 거, 부동산 공법. 근데 부동산 공법 이러면 안 쓰지. 차고에서는 법령상 제한 이렇게 쓰고, 저기 담보책임 어떻게 쓴다고요? 법률적 장애로 간단 말이야. 법률적 장애는 권리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그게 부동산 공법 얘기예요. 됐어요? 자, 넘기시고요. 13페이지에. 차고 이야기에서 몇 가지 했습니다. 1. 오페시모의 원칙은 차고의 문제이다 아니다?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페시모의 원칙은 무슨 해석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두고 규범적 해석은 일단 표시에 중점을 둬서 가는 것이 차고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동기의 차고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번 나올 때마다 여덟 글자 뭐 했어요? 표시, 충분, 합의, 분류. 세 번째는 제3자 기망회의에서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뭐 했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자, 이때는 판례가 오른쪽에 쓰세요. 제3자 사기 X 최고 동그라미.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고 물어본다. 차고의 문제로 본다는 사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네 번째 판례 많이 보던 거죠. 뭐 네 번째가 뭐 뭐라고 적 해보세요. 뭐라고 정리하실래? 오른쪽 써봐요. 법정 해제 밑에다가 후 밑에다가 취소 가능. 법정 해제가 들어왔다 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하죠. 법정 해제가 들어오면요 원상회복 손해배상에 들어와요. 그럼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 날 뭐 있죠? 그 백선이 이 순서에 따라서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와. 에?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문제 풀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백선을 다 하려니 힘들고 중요한 거 몇 선? 한 80선 정도, 그 정도 얘기하고 한 20선은 뭐야? 여러분들이 뭐야? 따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한번 이렇게 해보면 돼. 주로 갑을병이 많아요. 뭐가 많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 정리하는 거야.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5번은 경과실입니다. 무슨 과실? 경과실. 중과실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이 야 네가 취소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가 났다. 그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과실은 위법성이었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경과실 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적법성, 무슨성, 타당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의사표시 해석 들어간 거예요. 자, 표 잘 보셔야 되겠죠. 이때 특징. 자, 우측에다 한번 써봅시다. 을이 을 밑에다가 선이. 자, 육아실이야. 을이 선이인데 육아실이야. 자, 밑에다가 유효일까 무효일까. 지금 맨날 보는 그림인데 진연세 표시인데 을이 선이인데 육아실이야. 유효다 무효다? 응? 무효죠? 을이 보호가 되려면 선의만 가지고 안 돼. 아셨어요? 선의 and 플러스 뭐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우측에 써볼게요. 자, 을 무효입니다. 을이 뭐라고요? 무효야. 밑에 화살표 하시고요. 병. 자, 선의 육아실이야. 자, 이때 병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때는 유효합니다. 병은 뭐만 있으면 된다? 그럼 색깔 집어넣어 보세요. 지금 제 3자 병 있죠? 선이 화살표 유라고 돼 있지? 그 박스 한번 해보세요. 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앞에 게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일 때 건너간 사람이 병이 선이면 보호받고 아기는 보호 못 받죠. 이게 선이 3자 보안 똑같아요. 자, 위에 을 보세요. 을이 상대방의 선이 또한 무과실이죠. 그럼 방패에 따라서 우측 쫙 들어가면 다 보호받잖아. 방패 그게. 그래서 을은 뭐만 가지고 안 된다? 선이만 가지고 안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진의의 뜻은 진정 의도하는 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고 표의자 생각. 됐어요? 다음 두 번째는 대리권 뭐 있어요? 남용. 대리권 남용 오른쪽에 써볼까요? 형식, 현명. 밑에다가 실질, 자신.
그게 대리꾼 남용이야. 형식적으로는 현명했으니까 갑의 대리인을 했으니까 원칙 효과가 본인한테 가야 되지. 단 그 실질을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대리권 남용. 하나 더. 임의 대리만 적용된다. 임대, 법대 모두 적용된다. 하나만 골라보세요. 네. 대리권 남용은 임대만 적용된다. 아니다. 임대, 법대 모두 적용된다. 적으세요. 모를 땐 임대, 법대 다 된다. 자, 대리권 남용 여기 있고요. 다음 15페이지 가셨어. 무슨 표시? 통정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무슨 표시요? 통정 표시 있죠? 자, 거기 1, 2, 3, 4 있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있어요? 그걸 크게 빨간 걸로 딱 네모치세요. 이렇게.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서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이거 해석한 건데 이거 박스 쳐놓고 유리하게 해석한 거 있잖아. 그래서 1번 선의는 뭐가 된다? 입증 면제네.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선의가 아니라고 떠드는 자한테 입증 책임 넘어가고 두 번째 선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방금 전에 107조 2항 했어. 똑같은 거야. 세 번째 선의의 병이 보호받으면 악의 정도 같이 보호를 받는다. 됐습니까? 바깥에서는 무효를 정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무효를 모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있죠. 대출 관련돼서 혹시 문제가 나오면 양해란 말이 없으면 사인한 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양해란 말이 있으면 사인한 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책임진다 아닌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 아무리 어떤 말이 와도 양해란 말이 없으면 사인한 자가 뭐한다? 책임집니다. 양해란 말이 있으면 사인한 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6번, 7번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야. 자, 이 말이 맞습니까? 자, 갑, 법인, 교직원들이 예? 법인을 위해서 대출받아서 응? 대출받았어요. 이때 은행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 교직원들 있죠? 대출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왜요? 양해란 말이 없으면 사인한 자가 책임을 져야 돼. 아셨어요? 키워드가 뭐다? 양해. 자, 통정 표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면 사기 강박 나오죠? 네. 자, 거기는 이제 보증 계약 체결한 경우 써놓은 거예요. 자, 이때 키워드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대리인이 나와. 뭐가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대리인 사기, 밑에다가 무조건 취소. 됐습니까?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110조 2항 제3자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 근데 밑에 이제 대리인 넘어갔으니까 이제 밑에 피용자 있죠. 고용된 자가 만약에 사기칠 때는 무조건 취소하면 못해. 예? 그때는 뭐예요? 그 사실은 뭐예요?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가 아닌데 고용된 자가 뭐 할 때는 사기할 때는 제3자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나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뭐기 보시면 절대적 무효가 있고 무슨 무효가 있어요?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 무효가 107조, 108조죠. 또 109조, 110조가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거기 5조 돌아다니겠네. 되게 자녀분. 미성년 있잖아요. 할 말에 가서 막 총칙 반이 있어 거기. 가서 얘기해요. 19세 대기전. 뭐죠? 취소 원인 소멸 대기 전 미성년자 일로 와봐라. 네가 계약해놓고 취소 원인 소멸되기 전 네가 뭐 할 수 있어도 취소하는데도 추인은 안 된다. 그럼 네가 계약해놓고 취소 원인 소멸되기 전 법정에 나는 뭐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취소는 절대적 취소다. 무슨 취소가 아니고. 왜? 110조, 109조가 아니니까. 그것도 같이 결혼한 말이에요. 5조. 5조. 그래서 기준은 뭐다? 의사 표시 이야기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고 의사 표시가 아닌 것들은 절대적. 어렵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 밑줄 친 부분들이 없단 말이야. 107조 이항의 선의 선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도 그런 말이 있는데 103, 104는 그런 말이 없잖아. 굳이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만약에 조문을 만들었으면요. 전 2항에다 이렇게 적어놓을 거예요. 뭐라고? 103조 2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법전은 깔끔해야 되거든. 가능한 한 문장이 간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은 다 생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글자를 보는 거예요. 없는 글자. 그러니까 그냥 안 나오고 비교를 해야지 나온다. 비교를 해야지. 밑에 109조, 110조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 있는데 오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취소다?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토지 산 사람이 있고 전득자한테 넘겼어. 선이야.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미성년자 또는 법대가 뭐한 다음에 취소한 다음에 취소 결과 들고 취소 효과 들고 선이 전득자한테 날아가면 되잖아. 2단 작전 써야 돼. 취소한 다음에 결과 들고 누구한테 간다? 전득자. 자, 그럼 하나 더 오기도 갔으니까. 자, 10절 보세요. 됐죠? 자, 성년 후견만 딱 가로묶어 보세요. 그 앞에 피자 뺀 거지. 인자도 뺀 거지. 그 다음에 13조 한정 후견 피자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 후견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인이고 성년 후견 받은 자가 뭐야? 피성년 후견이지. 자, 대리인 된 후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됐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응? 그럼 대리인된 이후 한정 후견 개시를 받았습니다.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때 사성파, 사성파, 에? 칠성파 짝퉁이 뭐라고? 성년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지만 뭐는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기억나요? 꼭 기억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절대 조건 뭐예요? 상대적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잠시 따들어 봅시다.